크라운 헤트 PBA 챔피언십 2021-2022 128강전입니다. 1세트 경기에서는 다비드 사파타가 승리하면서 1-0으로 앞서가는데요. 사파타 선수가 잘 하기도 했습니다만 박명규 선수가 1세트에는 잘 풀리지 않았어요. 네.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세트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초구를 한번 성공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초구 배치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초구 뱅크샷. 갑니다. 좋아요. 들어갔어요. 네. 초구 성공. 자, 지금 박명규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이 쓰리뱅크샷이 꼭 세게 쳐야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 속도였어도 저 일적구의 두께가 제대로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세고 약하고,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자, 더 쿠션. 좋아요.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 차분하게 더블 쿠션 성공하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되돌아오긴가요? 안쪽으로 저 직접 넣나요? 아, 횡단이군요. 네, 횡단으로 아예 내려버리네요. 네, 좋습니다. 네. 횡단샷. 사파타 선수가 시즌 현재 랭킹 4위. 그러니까 준우승 한 번. 얇게 옆돌리기. 좋아요. 네, 성공.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2세트의 다비드 사파타. 뒤돌려치기를 회전 조절을 하겠죠. 뒤돌리기 살짝 튕기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차분하게 들어가는 사파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대회전이 괜찮아요. 1적구가 내려오기 전에 내공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돌리기 대패전. 오, 도움을 받네요. 네. 네. 키스가 나오면서 득점 성공. 자, 사파타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적구가 좀 많이 움직인 것도 많이 움직인 거지만 수구가 너무 길게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파란 공과 만나면서 꺾입니다. 점수는 5점. 지금도 되돌아오기 선택이 나쁘지 않고요. 자, 성공했습니다. 스쳤어요. 살짝 맞고 득점 성공. 아, 지금 보니까 위험했네요. 네. 지금 저렇게 득점이 되면 박명규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프거든요. 네. 네. 뭐 표정 보니까 경기는 이제 본인 경기도 안 풀리고 있고 네. 상대 선수에게는 행운도 있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상대방은 이렇게 운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정말 당구가 힘들어지거든요. 짧게 들어왔습니다. 성공. 지금도 힘 배합을 보시면 정말 저 공이 저힘 배합 아니었으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내 공에 힘이 다 뺏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퉁 튀어 올라와서 이 공이 뱅크샷. 네, 척주. 좋습니다. 오늘 뱅크샷은 좋죠. 자, 3뱅크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 들어간다는 건 테이블에 대한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4개째
뱅크샷 성공하고 있는 박명규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배치가 조금씩 조금씩 애매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평범한 뒤돌려치기처럼 보이지만 키스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이에요.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잘 뺐고요.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성공.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공이었거든요. 지금 배치가 조금씩 안 풀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잘 풀어갔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보겠습니다. 뱅크샷 두께는 좋아요. 들어가나요? 네,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야, 역시 뱅크샷이 박명규 선수 오늘 뭔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원뱅크샷 성공. 네. 뱅크샷 다섯 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뒤돌려치기 잘 성공을 해냈고 밀접구가 크게 돌아서 다시 내 쪽으로 오기 때문에 한 번에 포지션을 노려봤는데 내 공이 너무 코너에 들어가 버렸죠. 한 점 추가하면서 9점에 사파타. 규칙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 깔끔하게 당연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합니다. 잘 풀어가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10점에 올라서네요. 사파타 선수가 뭐 템포 자체가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급하지도 않고. 그게 정말 당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많이 못 지켜요. 야, 코너 바짝 돌고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완벽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내죠. 사파타 선수의 성격이 차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템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 옆돌리기 깨끗하게 달려갑니다. 성공. 아, 정말 포지션 플레이가 저렇게 힘 배합이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요? 가볍게 톡 치는 것만으로도 일적구를 크게 돌려놓고 내 공이 무난하게 득점될 수 있는. 2점에서 뒤돌리기 짧게 득점. 5점. 연속 5점을 기록하면서 13점. 2세트 2점 남아 있습니다. 사파타 선수의 오른쪽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좋죠. 방향 좋습니다. 네. 득점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 이번에도 사파타 선수가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14점에 먼저 올라갑니다. 박명규 선수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살짝 내공을 끌었다 놓는 느낌을 줘야겠죠. 뒤돌리기. 짧은 각도로 마무리 시도 마무리 꽂혔습니다. 15대 7, 2세트도 승리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야, 뭐 사파타의 어떤 이 운영에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박명규 선수가 계속 어려운 공이 오다가 쉬운 공이 딱 오면 그 쉬운 공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부담감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쉬운 공은 정말 쉬운 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수라면 그걸 또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다비드 사파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